테네시주 내시빌에 위치한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꾸미기에 단초가 됐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에 인수됐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가 은행권 문제로 경기 후퇴 우려가 더 커졌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오늘 뉴욕시경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에 위치한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 3명과 성인 2명이 숨졌습니다. 내시빌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아침 버튼힐스 블러바드에 위치한 코베넨트 스쿨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리케이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인 이 학교에 경찰은 오전 10시경 신고를 받고 총격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P 뉴스에 따르면 용의자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고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던 중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3명과 성인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사건의 동기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은행권 위기에 단초가 됐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에 인수됐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실리콘밸리 뱅크 경매에서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이 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720억 달러에 달하는 실리콘밸리 뱅크 자산을 165억 달러, 즉 장부가의 약 23%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00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과 채권 및 다른 자산, 이른바 악성 채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계속 FDIC가 관리하게 됩니다. FDIC는 예상 손실이 약 2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정확한 손실 규모는 법정 관리가 끝날 때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는 지난 1차 경매에도 참여했으나 인수 가격을 너무 낮게 제시해 인수가 무산됐고 2차에서 가격을 올려 인수에 성공했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점을 둔 중소은행으로서 인수 대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2일 밤 실리콘밸리 뱅크 경매 등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면서 은행권 위기로 치달았고 결국 연방정부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특단의 조치로 가까스로 위기를 막았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가 은행권 문제로 경기 후퇴 우려가 더 커졌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CBS 인터뷰에서 은행권 부담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냐는 질문에 확실히 우리는 경기 후퇴에 더 가까이 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은행권 스트레스가 얼마나 광범위한 신용경색으로 이어질지는 불명확하다. 우리는 이에 따라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 것인지를 매우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긍정적인 면은 예금 인출 속도가 둔화되면서 중소 및 지방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지만 만약 은행과 대출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자본시장이 닫혀있게 되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의 대표적인 통화긴축주의자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물가를 위해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다소 수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오늘 뉴욕시경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오늘 뉴욕시경의 사건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바디카메라의 영상을 녹화 후 5일 이내에 특정 부서와 공유해야 하며 뉴욕시경은 경찰이 저지른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월별로 보고하고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진술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의 사례도 보고해야 하며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뉴욕시경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게 될 경우 정차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한 보고가 요구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법안 논의가 있기에 앞서 어제 오전 10시경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2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성이 부엌용 식칼을 꺼내 들고 경찰에게 다가갔으며 경찰이 칼을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총을 발사했고 남성은 가슴과 다리 등의 부상을 입어 현재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오늘 12시 시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집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뉴욕시경이 뉴욕시 전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18일 토요일 한 남성이 맨해튼 18스트리트역 안에서 메트로카드 기계 앞에 서 있던 40세 남성에게 접근해 휴대폰과 190달러 상당의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4일에는 퀸즈 36스트리트역에서는 24세 남성의 휴대폰과 이어폰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용의자가 갈비뼈 부근에 딱딱한 물체를 밀어붙이며 위협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토요일에는 45세 남성이 로어맨해튼 챔버스트리트역에서 카메라를 빼앗겼으며 용의자는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수염이 있으며 약 6피트 5인치의 키, 몸무게 200파운드 정도가 나가는 30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정원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에서 유기 폐기물 퇴비화 사업이 오늘 다시 시작된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정원을 갖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해 정원 쓰레기 퇴비화를 오는 6월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정원 쓰레기 퇴비화에 동참하지 않는 퀸즈 거주민들과 건물주들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제시카 티시 시청소국장은 낙엽과 나뭇가지 등 정원 쓰레기 등은 이미 자연스럽게 따로 분리가 되기 마련이라며 뉴욕커들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정원 쓰레기 퇴비화 의무화 조치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퀸즈를 제외한 나머지 보로들은 유기 폐기물 퇴비화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의 경우 올해 말에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 맨해튼은 내년 중 퇴비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때 정원 쓰레기의 퇴비화 의무화 조치도 함께 적용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대배심이 오늘 다시 소집됨으로써 뉴욕 시내 곳곳에서 신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맨해튼 지방법원 대배심은 지난 22일 수요일 회의가 취소되고 23일 다시 소집됐지만 다른 증인의 증언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은 기소 대배심이 오늘 오후 다시 소집됐다고 밝혔지만 오늘 또 다른 증인의 증언 또는 검찰 측의 기소 이유 설명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에 들어갈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기소 여부 심리에 들어가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배심원단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등 심한 논란이 예상되고 실제 표결이 실시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배심원단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3명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며 이 중 과반인 12명이 찬성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기소됩니다. 한편 오늘 배심원단이 회의를 하게 되는 뉴욕시청사 인근 맨해튼 지방법원에는 경찰 등이 증강 배치됐으며 기소 때 시위가 예상되는 맨해튼 53스트리트 트럼프 타워 등 도심 곳곳에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항생제 등 미국의 주요 의약품이 5년 내 최악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 응급 환자 및 만성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말까지 의약품 295종이 부족 사태를 겪는 등 1년 만에 부족 약품이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암치료제, 천식약, 방사선 검사 시 사용 약물, 식염수 등 핵심 의약품 15종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핵심 의약품 부족 사태는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며 현재도 항생제와 천식치료제, 몰핀 주사제, 스테로이드 복용약, 프로포폴 등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약품들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핵심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을 중국과 인도 등에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데다 팬데믹으로 이들 국가의 생산도 중단되거나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방사선 촬영 때 환자들이 복용하는 조영제를 생산하던 중국 공장이 폐쇄되면서 미국에 공급되는 조영제의 절반이 줄어들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사실상 종식돼가면서 해외여행에 나서는 미국인이 급증해 최근 여권 신청이 일주일에 무려 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연방국무장관은 최근 연방하원에 출석해 현재 미국 여권과 비자 신청의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여권 신청이 일주일에 50만 건을 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같은 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30%에서 40%가 급증한 것이며 지난해 여권이 2,200만 건 발급됐지만 올해는 그 기록을 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여권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팬데믹 때 감축됐던 여권 발급 전담 인력을 다시 확충하고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여권 신청 접수에서 발급까지의 신속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여권 연장 및 갱신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신규 발급 업무도 기존 우체국 외에 다른 접수 장소를 더 증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 증강 등에도 불구하고 여권 신청이 폭주해 여권 발급에 보통 10주에서 13주, 급행률을 내더라도 7주에서 9주가 걸리는 등 발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E-Avenue 전철 확장 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로마, 파리, 런던 등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도 도심내 지하철을 한정된 예산에서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반면 뉴욕시는 E-Avenue 전철 확장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당초 이 공사에 7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방정부는 최소 77억 달러 이상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공사에 대해 유럽 지역 업체들은 공사비가 20억 달러 내지 최대 23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주장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3배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뉴욕은 최근 30년간 신설된 전철역이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전철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E-Avenue 전철 확장 공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일상적인 전철 유지 및 관리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Avenue 전철 확장 공사는 맨해튼 다운타운 월스트리트 인근 하노버 스퀘어역에서 E-Avenue를 따라 할렘의 125스트리트역까지 전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모두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60스트리트에서 96스트리트까지 1단계만 완공됐으며 96스트릿에서 125스트릿까지의 2단계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해 60스트릿 이하의 3단계와 4단계는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기소 위기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웨이코 유세를 통해 검찰 수사를 스탈린식 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첫 유세 행사를 열고 검찰 수사는 스탈린식 수사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사당 폭동사태 주동자들을 옹호하는 대신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와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스탈린 시대의 러시아 호러쇼에나 나올 법한 일이며 처음부터 마녀사냥과 가짜수사로 점철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정당성은 입증되고 자랑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부패를 초래한 폭력배와 범죄자들은 패배하고 불신받고 불명예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첫 유세지로 선정한 텍사스주 웨이코는 30년 전인 1994년 4월 사교집단 다윗파의 난동으로 86명이 사살된 곳이어서 트럼프가 극우주의자들에게 저항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개최되는 아트엑스포 뉴욕에서 정재건 작가가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 뉴욕 평통회장으로 잘 알려진 정재건 작가가 아트엑스포 뉴욕에서 뉴욕앤타임즈라는 주제로 10점을 전시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 작가는 지난 2019년부터 뉴욕과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아트엑스포에 전시해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KIAF에도 초대받아
작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 작가는 다양한 색조 및 반복 시도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단순화, 의도화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또 다양하고 강렬한 색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트엑스포는 오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맨해튼 피어 36에서 진행됩니다. 대학에서 석유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테커가 페이스케일 자료를 조사한 결과 석유공학 전공자들은 입사 5년 이내 중간 연봉이 93,200달러며 입사 10년 뒤 중간 연봉이 187,300달러로 연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2위는 산업공학 전공자로 5년 내 중간 연봉은 84,800달러, 10년 뒤 중간 연봉이 17만 400달러에 달했고 컴퓨터 및 전기공학은 10년 뒤 중간 연봉이 159,300달러로 3위로 조사됐습니다. 4위는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10년 뒤 중간 연봉이 155,800달러, 5위는 회계학으로 147,700달러며 오퍼레이션 리서치가 147,400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응용경제, 비즈니스 컴퓨팅, 보험학, 전력공학 등이 뒤를 잇는 등 연봉 상위 10위권 내에 공학계통 전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과학기술계통 전공자들이 급증하면서 이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임금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이 문화재 밀반입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시저 암살 기념 금화와 기원전 5000년 전 유물 등 2천만 달러 상당의 유물을 그리스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지난 24일 밤 시속 80마일의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주를 강타해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자동차와 나무가 날아가면서 최소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주 결핵 감염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했다가 최근 2년 연속 증가해 전국 평균 감염 비율보다 40%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4일 펜실베니아주 복스카운티 웨스트 리딩의 초콜릿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사망자가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더 늘었으며 인근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3시쯤 뉴욕주 업스테이트 뉴로셀의 한 주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병원에 후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브루클린 출신 앤드류 고나데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아마존 등 뉴욕시로 배달되는 모든 온라인상 거래 상품에 대해 25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해 이 돈을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보수공사에 사용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경찰의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헐리우드 소재 광고회사와 2년간 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해 신규 인력 채용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최근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 등을 나눠주면서 트위터 가치를 인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46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3월 27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